함양 연꽃 화림 라이온스클럽 합동 창립 기념식이 2020년 7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함양읍에 있는 카메오에서 열렸다. 이날 노상민 전 회장의 사회로 강순현 회장이 개회선언 및 타종,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작고하신 라이온의 명복을 비는 묵념, 화림클럽 정광성 회장이 윤리 강령 낭독, 서춘수 군수 허경순 355-2 지구 총재 등 내빈 소개, 클럽 역대 회장단 및 임원 소개, 신입 회원 선서, 강순현 함양클럽 회장, 김혜림 연꽃클럽 회장, 김윤택 화림클럽 회장 등이 기념사, 허경순 355-2 지구 총재의 치사, 한춘자 진주 송화클럽 회장 축사, 서춘수 군수 등이 축사를 하였다. 이어서 라이온스 노래 제창, 김혜림 연꽃 회장이 폐회선언 및 타종 기념사진을 찍으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오늘 진행을 맡으시는 한양다이스클럽 35대 회장 노상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중에도 한양지역 3대 클럽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양다이스클럽 창립 43주년, 연꽃다이스클럽 창립 13주년, 화림 라이온스클럽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양 라이온스클럽 회장 강순현 라이온부터 개회선언 및 타종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함양 라이온스클럽 창립 43주년, 함양 연꽃 라이온스 창립 13주년, 함양 화림 라이온스클럽 창립 1주년 창립 기념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윤리 강령 1.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근면 승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2.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3.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4.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5. 우위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6.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8. 남을 비판하는 데 조심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선서. 이제 나는 국제 라이온스협회 회원으로서 현장과 라이온스 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다. 나는 애국적인 선량한 시민으로서 직업의 성실을 검열하며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번영 발전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노력하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에 적극 기반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7월 6일 신임 회원 대표 함양 라이온스 클럽 김정우. 클럽 기에 수여하는 생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라이온께서는 평소 순고한 봉사정신으로 라이온스 인형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클럽과 지구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므로
본 지구 표창 규정에 의거 문화 사절제상 금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제라이오협회 3호 2지구 총재 허경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무궁화 사자대상 은장 함양클럽 노상공라이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사자대상 은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연꽃라이온클럽 최춘자라이온 기라이온께서는 평소 순고한 봉사정신으로 라이온스 인연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클럽과 지구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함으로 본 지구 표창 규정에 의도 무궁화 사자대상 동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제라이온협회 3호 2지구 총재 허경순 전달해 주시면 함양 할인 클럽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회로부터 국제협회 감사장이 도착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라이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 라이온께서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2020년 회기 동안 라이온 위상과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달성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제 라이온협회는 당신의 봉사의 뜻을 시하하는 의미에서 기 라이온께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제회장 최중렬 총장님께서는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 라이온스클럽 회장 강순현 라이온입니다. 존경하는 한동 라이온스클럽 회원님, 스포츠클럽 회원님, 그리고 내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동클럽 창립 43주년, 연꽃클럽 창립 13주년, 할인클럽 창립 1주년을 맞아 이처럼 기념식을 올리게 된 데 대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뜻깊은 날을 맞아 함양 라이온스클럽이 오늘 있게 해주신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역대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라이온스의 대의에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기치 아래 함양 라이온스클럽이 43년이라는 의미를 쌓았습니다. 그동안 본 클럽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선배님들의 발자취에 부과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회원 여러분의 뜻을 높이 받들어 무게와 파악과 단결된 모습은 물론 스포츠클럽인 함양육공클럽, 함양할인클럽과도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함양클럽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클럽 발전과 클럽 활성화 위하여 200만원의 봉사금을 지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온스 회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김정우, 강상우 회원의 신입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 라이온스, 영국 라이온스, 다림 라이온스 회원 여러분, 기념지에도 나와 있듯이 함양클럽은 역대 회장님과 선배님들께서 어려운 이웃과 함양 국민을 위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앞으로 함양지역 3개 라이온스클럽은 선배 라이온들께서 그동안 이루어가신 훌륭한 전통과 업적을 개선, 발전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정성적인 충고와 고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그 의미보다도 우리의 이상이 새롭게 증명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 지난날을 구원삼고 희망찬 미래를 통찰하면서 보다 알찬 대회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합동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허경숙 총장님, 서춘수 교수님, 김태주 자매클럽 회장님, 지구 임원님, 그리고 진주성화 MJ클럽 안춘자 회장님, 김영희 회장님, 그리고 저희 친구 노신태 장수지 노따리클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 연꽃 라이온스클럽 13대에 이어 14대 회장의 연임을 맺은 김혜림 인사드립니다.
남경순 총재님, 서충서 한명 군수님, 이하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명 연골 라이언스 클럽은 하이호 주대회장님께서 한명 라이언스 클럽의 스폰서로 2007년 창립하여 어느덧 1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라는 무엇으로 가슴에 새깁니다. 요양원 회사, 미용사, 김장공사, 물론 산삼축제 물리치료공사, 신년 해맞이 떡국만두공사, 특히 함양군 제야의 타종식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챙기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주신 전하행 회장님, 초주희 회장님, 김정희, 유성경, 김명자, 최춘자 회장님, 노부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을 보이며 공사 현장을 반짝 빛내주는 라이언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바랍니다. 오늘 선정한 신입회원들도 참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주인공이며 자랑스러운 라이언님의 틀림없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시기에 연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마도 우리 봉사 현장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골 라이언 여러분의 힘을 한 데 모아 허경순 총재님을 비롯한 총재단의 지휘 아래 함양클럽, 활인클럽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환경에 보탬이 되는 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제 라이언스 클럽 355 이지구와 함양 연골 라이언스 힘차고 행복한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양 활인클럽 회장 김태 남입니다. 바쁜 시즌 때도 불구하고 김장 지역 라이언스 상립클럽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허경순 총재님, 이하 지구 임원님, 서춘수 군수님, 고맙습니다. 함양 활인클럽은 회원들의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아니 서하, 서산 지역을 연구로 보고 함양 클럽의 스폰서로 2019년 9월 20일 조직총회를 거쳐 동년 10월 18일 창립한 신생 클럽입니다. 함양 활인 클럽은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라이오 지구의 뜻을 숨고히 여기며 본들의 여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어려운 이웃과 지역 사회의 진정한 봉사단체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또한 창립 회장으로서 다양한 봉사사업을 발굴하여 함양 활인 클럽이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나수키 라이언, 정병선 라이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합동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라이언 지도자 여러분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라이언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이 지구 운영 방침을 따뜻한 지구 아름다운 라이온이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삼공이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실천하는 봉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함양연꽃 함양하니 상계 회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구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룩 창립기념을 축하드리며 교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장계 거룩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안양에서 안양 라이온스 영국 라이온스 다른 라이온스 3개 라이온스 그룹에서 창립 기념식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 잘 아시겠지만 라이온은 봉사단체로서 그 지역의 발전을 앞장서는 곳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강현 강수년 회장님과 김현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발인 라이온스 회장님께서 주방기 의회에서 공세를 부인하기는 공세를 맡으신 우리 김문택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미군을 방문해 주신 고경준 총장님 안전자 회장님, 대경길 국정원장님, 그리고 우리 한민국, 부산 한민국의 김대리대장님께 대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같이 우리 한양을 이끌어 가신 한양 라이온스 모시태장입니다. 한양 상립 라이온스 장수진 회장님, 한양 청년회의 우선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한양의 발전이 또 여러분 봉사단체가 있기에 한양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9월에 개최하기로 한 삼삼 스포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무더불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기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우리 방문객들의 안전과 방역 당국과 정부의 관심에 협조하는 뜻에서 고심 끝에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기는 끝이 아니고 이제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부족한 점 다시 채우고 점검해서 더 좋은 세계소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우리 라이온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같이 손잡고 나가야만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함양 라이온스 또 함양 영골 라이온스 할인 라이온스 그리고 오늘 또 회장님 참석하신 함양 목탈이 상림 목탈이 청년회에서 이 모든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재상 드리면서 오늘 모든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빛나는 자리에 초대받은 걸 감사드리며 함양 43주년, 영꽃 13주년, 한인 9주년, 합동 장립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양 지역의 그룹들이 355A 지구에서 화해의 모금이 되고 빛나는 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화 엔젤드 그립이 명문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원치 않던 스폰은 이곳 한양 클럽에서 컴페이해 주신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고 명실상부한 명문 그룹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송화가 존재하는 한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초대 회장님과 하양순 3대 회장님께서는 이곳 한양 클럽에 오실 때마다
옛 추억의 기억으로 불쿵하시며 밤에 듣는 학원을 하십니다. 이를 잘하시는 본클럽 소속 박은희 전 총재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며 모든 행사에 즉각 동참하신다 하셨습니다. 종합클럽과 탐년클럽 간의 형식적인 교류보다 실질적 교류를 통하여 작은 합동공사를 실천하며 친목도문을 위한 행사도 함께하여 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상호 노력하는 스폰클럽과 스폰스클럽 끈끈한 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동 정립회의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품전단이 있겠습니다. 진주송화 MJF클럽에서 서포스클럽인 한양클럽 회사 강수현 라이온 조명한 라이온에게 감사의 기념품전단이 있겠습니다. 소대장님 이혜리 회장님하고 강수현 회장님, 조명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감사님은 송환을 보여